그렇기 때문에 이 전시에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전시 총사령관 조원진 의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나를 이렇게 못 온데도 불구하시고 하고 이렇게 많이 와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법과 정의가 다 무너져 버렸죠? 그럼에도 정말 여기 애국 국민 여러분들이 그 법과 정의를 사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기간 동안 우리는 너무나 실망이 컸죠. 두 가지의 실망에 저는 정말 비통했습니다. 첫째는 정말 탄핵 받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을 이렇게 불법으로 마녀사냥식으로 지금 구치소에 놓는 이 조국 대한민국을 보면서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부르고 꾸르고 창피한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됐는데 제대로 나라, 축제 나라 보낸 나라가 없습니다. 뭐가 그렇게 겁이 났는지 허겁지겁 방에 쫓기듯이 취하한 것이 그게 대통령입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정말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정말 부끄러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대한민국 구하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 지키자고 대한민국 앞에서 흑은 날 태극기 들고 집회를 했는데 그 집회를 주도한 작자들이 돈만 생각하고 돈을 챙기고 당을 만들어서 이권을 만들어 보면서 분개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국민의 정당, 진정한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새누리당에 동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창당을 하고 대통령 선거 중에 그들이 내세운 후보를 당 뒤에서 칼을 꽂아서 됩니까? 그러고 그런 정당이 안 된다고 똑바로 하라고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 전부 제명시켜버렸어요. 저도 제명 1호로 당했습니다. 요 변 대표도 당했고 우리 정명차지 않았네. 그리 드러내더니 어디 우리 조원진 후보를 제명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러워서요. 이거는 우리 얼굴에 침뱉는 일이라 차마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나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더니 제가 연설할 때 예언한 대로 4대부터 지금 시비를 걸고 있어요. 4대를 철수시키면서 이것은 곧 미군 철수로 이어오려고 하는 그들의 속셈이 지금 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벌써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군 몰아내고 남북 연방제 통일로 가겠다는 겁니다. 북한이 우리하고 거래하려면 너희들이 미군부터 몰아내라고 주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장관들 임명하는 거 보세요. 그것들 한번 보세요. 도덕성은 개떡이지만은 그것보다 더한 게 사상 이념적
자유로 전부 편안한 자들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침묵하면은 정말 여러분 대한민국 위험해집니다. 이 대한민국 구해야죠. 누가 구할 겁니까? 누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6개월간 허구한 날 300만 500만이 모여서 탄핵무의를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무의를 외쳤지만은 결국 탄핵받고 지금 구치소 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턱이 들고 꽝지도 소용없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정치적인 힘을 가져야 하죠. 저는 오늘 우리 동지 여러분 제의를 합니다. 이제 정광용이가 만든 저 새누리당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모두 다 나와버리세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새로운 내국 정당을 만듭시다. 오늘부터 한 달 내로 우리가 정말 국민이 주인이 되는 애국 구국 정당을 만듭시다. 그렇게 해서 내년 지방자치 선거 그리고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가 진정한 대한민국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정당이 됩시다. 그리고 그 과정에도 만약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 정치에서도 근본적으로 혼내는 사태가 일어나면 분쟁에 내일을 가서 싸웁시다. 그 싸우는 주체가 바로 우리 새로 되는 그 정당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지난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애써주는 데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날이 더운데도 이렇게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이런 나라에 헛되지 않고 바로 조국 대한민국을 구하고 저 억울한 박근혜 대통령 구하는 길로 우리 모두 함께 전진합시다.